이제 마오로 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. 오늘은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어? 히브리서도 바오로가 쓴 거 아니었어?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. 바오로가 이 서간의 저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은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물론 히브리서 안에는 바오로의 가르침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실제 저자는 바오로가 아니라는 것이죠. 본문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의 저자가 유다인이라는 것, 그리고 유다교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입니다.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쓰였는지 그 시기도 정확하지 않답니다. 그렇다면 이 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요?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 다만 내용면에서 유다인들의 예배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구약 성경, 특히 시편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. 또 하나, 13장 23절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읽게 될 이들이 티모테오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.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해진 신자들도 있었고, 또 어떤 이들은 유다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. 그래서 저자는 신자들에게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을 위한 중개자라고 가르칩니다.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은 아닙니다. 더구나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.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제로 제시하고 있죠.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맺으신 그 옛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계약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약을 위해 직접 제물이 되셨고 동시 이 제사를 거행하는 사제이기도 합니다.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죠? 네,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는 매일 미사로 기념하는 것이죠. 히브리서 내용도 많고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, 또 구약의 여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지금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인내롭게 한 줄 한 줄 읽어봅시다.